아, 당은 많은데 밀 많네. 아, 그러면 됐어. 3밀? 최대 4밀? 전통 가면 식량은 개 터지는 그런 땅이긴 한데, 좀내 눈에 보이는 게 지금 공고행정 타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거든요? 한참 되겠네. 아, 일단 미리 네 개인 게 오바다. 대만어. 뭐냐, 이거? 바빌로니아야, 여기? 역시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와라, 문화유적! 인구! 오, 나쁘지 않아. 처음 인구, 2인구 시작이면은 진짜 나쁘지 않은 거야. 소금이 있는데 여긴 도시로 옮겨. 쇼션이 있나 보네. 쇼션이 좋긴 해. 지난번 승리를 쇼션이로 시원하게 해가지고. 야만인 주둔지 말게. 너무 빠르게 곡창을 가서 가밀 효과로 인구를 쭉쭉 늘리는 거 말고는 답이 없는 판자. 금 받았네요. 미국이 있고, 울룰루가 있고. 아니, 아라비아가 있어? 뭔 아라비아요? 아, 미친, 무슨 아라비아가 있냐? 내가 먹는 게 좋은데 말이야. 아, 태신 뺏겼어, 씨발. 욕 나오네, 이거. 태신 뺏긴 건 진짜 오반데. 자유를 가야 합니까? 전통을 가야 합니까? 네, 이건 전통이 맞다. 빠른 곡창. 보석 많은 거 봐. 저 땅을 미국에게 주느냐 마느냐가 이 게임의 핵심일 것 같은데, 난 줘도 될것 같다고 생각은 하는데.
내나 유저 나와라 문아. 너무 가까워. 어렵네, 게임. 아시리아 문명은
북한 도시는 기술을 하나를 공짜로 줘요. 쉽게 말하면 나한테 없고 상대방한테 있는 기술을 뺏어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뺏어온다보다는 가져온다에 가깝지.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 알렉을 뽑아야겠구만. 엑스터미네이트 해야겠구만. 참나, 게임 참 어렵네.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나? 네, 여길 주는 건 말이 안 돼. 울룰루를 주는 건 그냥 게임 포기 선언님 지금 여기서. 아, 결국은 다 죽여야 되나 진짜로? 인구 5네? 빠르네, 인구. 에이, 설마. 야, 공성추보다 무서운 게 공성탑인데 옆에다 도시를 필까? 설마. 그건 말이 안 돼, 그건. 예, 울룰루 이거 먹는 건 진짜 존나 욕심임. 다른 분명히. 아니, 먹을 순 있어. 먹을 순 있는데. 죽음을 각오하는 거지, 사실. 그러니까 저걸 먹는 순간 나랑은 친하게 지낼 생각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뭐 아, 근데 틸의 위치가 개 애매하네. 이거 도시가 다 평지라서 개불편하네. 근데
아, 그만 좀 때려라. 왜 이렇게 때리냐? 그라비아 소년이야? 이쪽에 야만인 주둔지가 있는 거 확실하고요. 아, 어쩔 수가 없다. 진짜 이번 판은 그냥 다 죽여야겠다.
아는 형님이라고 봐주기가 좀 그런데. 나는 형님이라고 봐주는 건 어부징인데, 나 어부징 하고 싶지 않은데. 와, 근데 나 진짜 작정하고 선수학, 선공성탄 메타 이거 좀 그렇지 않냐? 이럴 땐 전쟁할 바에 외교로 쇼부하는 게더 낫긴 한데. 그럼 한번 해볼까? 아, 무섭다. 아, 근데 문명 죽이면은 기술 주는 애인데 이거 안 하는 이유가 없다. 그지? 안 해야 될 이유가 없어, 그냥. 야, 공성추 하나 뚜까 빼가지고. 전쟁하면은 이기는 문명이라. 얘는 심지어 문자도 안 뚫습니다, 참고로. 문자 왜 뚫음? 공성탑이 뚫어주는데? 약간 그런 느낌. 아니면? 미국이 땅이 답이 없긴 하네. 나리브 고래장 친구. 1의 염려도 돼. 전쟁부급 풀어야지 뭐. 아, 어쩌겠어, 아시리한데. 아, 내가 다른 문명이면 그냥 봐주는데, 내가 지금 1등이란 말이야, 인구 5에다가. 아니, 진짜 다른 문명이었으면 봐주는데, 아시리아는 그냥 손톱 같은 존재거든. 와, 근데 여기 진짜 답 없긴 하다. 아니, 나 진짜 선수학인데, 근데.
순위가 재수가 없긴 한데. 그네, 나 땅이 되게 좋네. 잡히려고 거기까지 온 거야? 아시리아 문명에 대해서 잘딱 설명해 드릴게요. 아시리아 문명은요, 중동에 있었던 세계 최초의 제국입니다. 제국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여러 국가들을 점령해서 합병한 국가거든요. 기원전 2500에서 기원전 629년 정도에 있었고요. 그리고 좀 유명해요. 얘들은 잔인한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잔인함이 있냐? 사람들을 전부 죽여버리고 그 해골로 탑을 세우는 걸로 약간 전승 기념비를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무 위키에 보면은 해골이라고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네. 아시리아는 다른 민족에 대한 우월의식이 강하다 보니 피지매니아에 대한 정책이 상당히 강압적이고 残혹했다. 아시리아인 스스로도 자랑스럽게 점토판에 기록하고 있듯이 저항한 지역은 주민들의 씨를 말려 해골탑을 쌓고 항복한 지역의 군주와 귀족들은 짐승처럼 코에 구멍을 뚫고 쇠사슬로 엮어가 끌고 가 처형했으며 평민들은 먼 곳으로 강제 이주를 시키고 이 과정에서 거추장스러운 아이들은 바위에 머리를 박아 죽였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게 그리스 있고요. 뭐야? 실수했다.
아, 근데 이거 나도 진짜 어쩔 수가 없다. 방법이 없어, 방법이. 그러게, 벌써 동성탑 나와야 정상인데, 이거. 아, 이건 진짜 어쩔 수가 없다.
야, 이거를 선수와 선달렉 아시리아로 이득을 보네. 옆에서 도시를 막혀가지고. 제일 좋은데? 이런 공짜 기술 누겠네. 혹시 미국이 문자가 있을까요? 아, 왜냐면 50%가 다 달려있거든. 얘네 언패도 있어 심지어. 피해가 더 큰 공격. 와, 저 종교관 진짜 오랜만에 뜹니다. 공짜 도시 여기 하나 더 있다. 효준이가 군대 안 본 거 확인하는 순간 가야지. 아니, 역보 받았어, 역보. 와, 근데 진짜 전쟁밖에 없구나, 익명. 와, 공성탑 4개. 미친. 제가 아시리아 좀 해보긴 했는데요. 오리엔트 문명이라서 얘네들도.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는 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약간 미친놈처럼 병사만 뽑는 그런 플레이거든요. 돌릴게요, 여러분.
빠르긴 하다. 그렇죠. 다 죽이는 수밖에 없는 걸 이러면. 저도 방법이 없어요. 아니 사람 죽이면 기술 좀 없는데 안 할 이유가 없잖아. 그렇잖아. 맞지? 네 맞지. 와, 투합궁이네. 흥이가 직접 견제하나 본데? 뭔데? 아, 그리스 도시가 너무 많다.
나와라 공짜 기술. 진짜 리얼 미친놈처럼 공성추만 뽑는 전략이거든요 이게. 일단 제가 이제 미국을 도시를 하나를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생산력이 낮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그 곡물 골드랑 전차 공병으로 밀면 되거든요. 사실 게임이 크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어렵지가 않죠. 뭐라 뭐하지? 수렵받았구나. 오케이 맞네 수렵받았네. 야 나 벌써 기술 두 개 공짜로 받았어. 미쳤다. 날아가네. 아, 생산 날아가잖아 이러면. 네, 이 궁수 뽑던 것들 생산 다 날아가요. 아, 인계 되나? 되긴 하네.
당군이 나올 때가 됐는데. 당군이 나올 때가 됐는데. 이만 탱커도 없지 사실.
Thank you.
얘를 희생시키고 훌륭한 탱커예요. 훌륭한 탱커. 끝났어요. 전쟁. 근데 좀 잘 버티시네. 남은 건 어? 죽으셨네. 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아, 시리아 인구는 개 많은데 땅 쓸모가 없냐. 타이틀이 뭐야? 기마술이다.
워싱턴? 아, 근데 이거 그리스 못 막는데 이러면? 그러게, 그리스 이걸 어떻게 막냐? 가장 좋은 방법은 막지 않는다가 있긴 하거든. 내가 그리스를 꼭 막아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가 이기게 냅두고, 우린 그리스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죽여버리는 거야, 오케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지. 문명을 밀어버린다는 거는 그 문명 경쟁자를 없애버린다는 거고, 1등의 경쟁자를 없애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서. 기술? 그런 건 나약한 이들이나 가능하다. 우린 기술을 하지 않는다. 왕립도서관. 먼저 가셔도 아무도 뭐라 안할것 같긴 해. 아, 네스토렌지. 내 건데.
네, 참고로 도시국가 먹어도 기술 줍니다. 얘는 적극적으로 옆나라 문명을 밀 수밖에 없는 문명이야, 그래서. 한국이 있는데, 와. 땅은 좋은데, 너무 아쉽다. 인구 왜 이렇게 낮아? 테모학에서 페트라를 지었다고? 아, 되게 늦게 지어졌구나. 와. 문화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가톨릭교 모스크. 너무 좋은데? 도시국가 기술 최신 기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편하게 게임을 할수 있는 그런 문명이에요. 지금 몇 개냐 도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아, 근데 툰드라인 거 빼고는 다 좋은데? 리얼, 툰드라인 거 빼고는 진짜 좋다. 툰드라인 게다 먹긴 한데. 아, 근데 차라리 와, 공짜 철학. 아, 근데 나왜 인구 보냐? 그지용.
그거 알아요? 이 문명은 도서관을 가지 않답니다. 이렇게 플레이하는 것도 오랜만이긴 한데 약간 작정하고 전쟁 펼할 때는 도서관도 안 가면 그냥 다 죽인다는 마인드로 해야 돼요. 물론 수도는 가죠. 와, 근데 이거 진짜 전쟁밖에 할 게 없네. 아니, 원래 그런 문명이긴 해. 이 문명은 귀 안 보고 전쟁만 해야 되는 문명이긴 해요. 전쟁을 하면은 기술을 주는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맞는데, 너무 전쟁만 한다는데. 와, 세상에. 근데 물론 제가 전쟁밖에 없다고 생각은 해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지만 너무 전쟁만 하는 것 같긴 해 지금. 뽑은데 이분?
악마형의 힘으로 밀어버리고. 음성탑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네요. 네, 공성탑 우겨넣고
얘를 죽여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 아, 근데 확실히 편하긴 하죠. 전쟁할 때, 돈 약탈로, 도시 정복하고 돈 약탈로 해결하고, 돈은. 기술은 정복으로 해결하고. 얼마나 편해, 그지? 어떻게든 낙구공으로 막으려고, 그지? 하지만 늦었다. 낙구공으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 하여튼 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겠네. 뭐야, 설마 명이야?
얘는 미끼예요. 그냥 얘네 죽인 용도임. 와, 사슴 많긴 하다, 근데. 어쩌다 보니까 내가 짬 처리반 됐네. 낙궁 짬 처리반. 아, 낙타공수 짬처리만 싫은데. 이건 진짜 근데 별 수가 없어.
그럼 어쩔 거야? 말을 끊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아라비아 생산력이 33이네.
아, 이 지형 뺏기면 위험한데. 이거라. 이 정도면 게임이 끝났군. 네, 이거 확실하게 게임을 끝내기 위해서. 미국이 좀 아쉽네요.
에서 시작해가지고 망했거든요, 미국이. 사실 이쪽이라든가 자원 자체는 많아서 사실 그렇게 막 망할 땅은 아닌데, 하트가 도와줬어요. 왼쪽으로 한 칸만 더 있어서 그냥 바다로 가가지고 여기서 내정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땅이다 보니까 또 도시국가 위치도 절묘해가지고 도시 필 데도 없고, 저랑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저랑 싸우면은 게임이 서로 막아는 그런 이어가지고. 빨리 죽여라. 메디나요? 병마용 힘으로 어거지로 밀긴 했어요. 나의 시체를 받아라. 서울 인구 왜 저래? 자유야? 설마? 피라미드 거진사? 할말 됐고. 너 이거 가져. 와, 근데 진짜 언덕 하나 없는 이 땅이 너무한 거 아니야? 식량은 많이 나오는데. 내가 전통을 타고 인구를 갔으면 모르겠는데, 이 문명은 전통 타는 문명이 아니라. 와, 메디나 불태울 걸 그랬나? 아카나카가 편리기에선 좀. 뭐야, 방송 터졌어? 아, 롤 챔스 중이구나.
끝났군. 아, 이래서 랜덤이 싫어. 분명 나오면 전쟁밖에 못 하잖아. 내정하고 싶은데. 아, 여기까지.